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작년 수능 생각도 많이 나고. 그날도 유독 추웠고 후배들이 응원 생각 안 날 수 없죠. 거기 수능장 들어가기 전까지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갔는데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1교시를 좀 많이 망쳤었는데 그 감독관님께서 굉장히 소란스러우셨다고 해야 되나? 그 볼펜을 되게 딱딱거리셨었는데 손을 들고 감독관님 조용히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? 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점심시간에 많이 먹고 외국어 시험을 들어가니까 졸리더라고요. 맨 앞 다섯 페이지에서 두 문제를 틀린 거예요. 아! 대학은 망했다! 이래서 너무 화가 난 채로 나와서 부모님 얼굴 보자마자 막 눈물이 터졌던 기억이 나요. 그때는 대학만 들어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먼저 거슬리는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감독관한테 말해서 바로 그럼 제지해 주시니까 자기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려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평상시랑 다르게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욕심 안 부리는 거. 당일에는 제가 모르는 것만 노트에 정리해서 한 권에만 한 것만 가져갔었거든요. 새로운 걸 보면 다시 또 모르는 게 보이니까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헷갈리는 것만 다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추울 줄 알았고 옷을 되게 따뜻하게 입고 갔었는데 생각보다 히터도 많이 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더웠거든요. 좀 얇은 옷 입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. 얇은 옷을 여러 개 여러 겹 입어서 그냥 컵을 벗듯이 식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때 의자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가지고 담요를 많이 챙겨가서 깔고 앉았던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서 수험생분들은 담요 같은 거 넉넉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해온 거를 바탕으로 수능을 보는 거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. 재수나 뭐 N수를 하게 되신 분들한테 무조건 힘내라 하는 게 그분들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자신의 노력들이 부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신을 자책할 필요는 없다. 재수를 한 번 더 하고 삼수도 할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길이 그 수능만으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다른 거를 잘할 수 있는데 정말 수능이 안 맞아가지고 수능을 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때는 진짜 제 인생에서 엄청 큰 문제였고 막 일주일 동안 맨날 우울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는 소중한 사람이다? 이걸 시험 보기 전부터 좀 이제 각인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고3 때는 대학 가면 끝이다 이렇게 하지만 또 취직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대학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절대 수능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들 다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서 보고 느리든 빠르든 결국은 이 캠퍼스 안에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, 18학번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.